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7, 8월 달에 새롭게 개강하는 연도별 기출 분석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출 분석반 같은 경우에는 총 12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직강은 7월 12일 수요일부터 새롭게 개강하게 되고 9시부터 6시까지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9시부터 6시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수요일날 촬영을 하고 나면은 인강은 목요일날 오후 6시 전까지 업로드 될 거고요. 매주 8개 내외의 강의가 업로드 될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한 개년도씩 기출문제의 분석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유아 AB, 초등 AB, 중등 AB 총 6개의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각각의 자료들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라서 그래서 최대 6개에서 많으면 한 9개까지의 강의로 넘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강의로 잡고 스케줄 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가 기출문제가 엄청 많이 쌓였죠? 서답형으로 바뀌는 13년도 문제부터 시작해서 작년 2023학년도 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만약에 강의 수가 늘어날 경우에는 보강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강의의 특징은 우선 연도별 강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딱 특정 영역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13개 영역이 넘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구조화 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관련된 구조화 틀을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한 1차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하는 기출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상반기 때 기출 분석을 이미 한번 한 상태잖아요. 또는 장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출 문제 답을 외우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연도별 기출 문제는, 연도별 기출 분석은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분석하는 게 목적이고. 문제 유형을 분석하면서 이런 스타일의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답안을 작성할 때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써야겠다라고 하는 나만의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교 급별로 그러니까 유아 선생님들, 초등 선생님들, 중등 선생님들 별로 각자 그 학교 급에 맞는 문제를 푸실 때는 특히 문제 유형별로 이런 나만의 답안 작성 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도별이다 보니까 전 영역이 시험 문제 범위란 말이죠. 선생님들은 각각의 영역별을 보실 때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화 틀을 잘 인출하실 수 있게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아마 1주차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여기선 중등 문제는 없겠죠? 중등은 그때는 선택형 문제였고 13년도 초등과 유아 문제를 먼저 푸실 건데요. 아마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각각의 문제를 전부 다 인출해야 되고 전부 다 구조를 확인해야 되니까. 하지만 점점 주차가 더해질수록 이 부분 바로 지난주에 또 했었던 부분인데 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 약간 줄여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이렇게 13년도 문제부터 23년도 중등 초등 유아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조금씩 약간 양이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듯 하지만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점점 사실 기출 문제는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잖아요. 점점 겹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양을 줄여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여기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한 달 만에 끝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루에 2개년도를 막 분석했었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실제 선생님들이 강의 듣다 지쳐가지고 복습도 제대로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기간을 늘리고 한 주에 한 영역이라고 하는 부담 없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저랑 강의를 들으면서 충분히 그 해당하는 연도별 전 영역에 대한 구조화를 복습하시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혹시 개인적으로도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좀 기간을 늘리고 강의를 좀 줄였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 같은 경우에 이제 직강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 날 9시부터 6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은 양이 제일 많은 중등 문제부터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중등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겹치는 장특법 뿐만 아니라 총론 문제도 겹칠 수 있고 전부 다 특학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특학 문제는 전부 다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중등이 가장 개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중등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초등 문제, 그 다음에 유아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등 문제는 A형과 B형에 있어가지고 문제수가 막 12개, 11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 3시간 내외로 해서 강의가 촬영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여기 있는 초등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잡았고요. 유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특 문제는 일반 유아 문제와 그 다음에
유책 관련된 유책 문제만 있잖아요. 그거 다 제외하고 나면은 특학 문제는 몇 문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2시간 내외로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9시부터 6시까지 강의가 예정되어 있고요. 나는 수업 자료는 사실 책으로 만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럴 연락이 되지 못해서 매주 프린트로 제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연도별 기출 문제 프린트를 제공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틀, 노트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 8월 여기 있는 연도별 강의의 어떤 수업 자료 예시로는 일단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 각그 연도별 가장 제일 앞에다가 해당하는 2013년 초등교육과정 A에서 어떤 키워드가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필수 체크 개념이라고 하는 노트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총 선생님들이 인출하실 때 1번부터 19번까지 특히 이거는 아마 그 짝스터디 할때 많이 활용하시던데요. 이렇게 13년도 초등 A에 나왔었던 개념들을 쭉 한번 구두 인출해 보실 수 있게끔 체크하실 수 있는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13년도 여기는 페이지 자체만 다 모아가지고 13부터 23까지 다 철해서 그걸로 계속 인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7, 8월 달에는 영역별과 연도별이 같이 진행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한 영역씩 꼼꼼하게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렇게 쭉줄 세워가지고 전체를 한번 훑는 거 하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7, 8월이 진짜 알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연도별 기출 강의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월 달까지 가긴 하지만, 왜냐하면 12주이다 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영역별로 꼼꼼하게 보시는 거 하나, 연도별로 전체를 훑어보면서 구조와 점검하시는 거 하나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가로와 세로 촘촘하게 이제 빠지는 문제 없이 정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이미 답안이 채워져 있는 해당하는 강의 그 학습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 분석의 목적을 두고 할 거고요. 이렇게 제가 강의 노트 자료에서 내용 붙여드리고 인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화된 노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안내된 노트로서 선생님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필기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덧붙이기도 하면서 약간 능동적으로 강의 들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우리 연도별 기출 분석반에 대한 안내였고요. 저희 잘 준비해가지고 7, 8월, 7월 12일 수요일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